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자, 유닛 11 명사 대명사 편. 자, 그래머 리얼 테스트 113쪽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라이언 에어는 자, 원 오브 더 뒤에 최상급 비기스트 뒤에 복수 명사 들어갔죠. 자, 가장 커다란 비행 항공사 중에 하나이다. 자, 이슨 라이언 항공이죠. 라이언 항공은 캐리 운반하는데 5.84밀리언을 100만이니까 584만의 승객을 6월달에 and 위치가 받아주는 거는 관계대명사 계속정법 and is로 바꿨을 수가 있고요. 자, is 말해주는 거는 이 숫자죠. 5.84밀리언이란 것은 자 13%가 더 늘었는데 자 earlier 지난해보다 자 마이클 라이언하고 동격의 보호로 썼죠. 그래서 본격 보호 CEO 저는 최고 경영자인데 라이언 항공의 경영자인 라이언이 자 says 말을 하기를 3인칭 단수 그의 항공사는 so popular 너무나 인기가 있다고 자 because 왜냐면 자 이선 이 항공사가 so cheap 너무나 싸기 때문에 박리 담해줘 자 그다음 almost는 거의란 뜻이고요 most는 대부분이죠 most 뒤에는 복수명사 s 들어가요 자 대부분의 라이언의 비행기들은 자 short hops 자 짧은 점프란 뜻이요 그러면은 단거리인데 이제 유럽 내에서 자 디스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거리 여행 자 비행기로 하는 단거리 여행은 장거리가 아니고 자 만들어 자 아이디어인데 자 of standing for an hour or so를 자 그래서 서 있는 것을 한 시간이나 혹은 so는 그 정도 한 시간 대략 그 정도를 on a airplane 비행기 위에서 자 a workable one 그러면은 workable 에서는 작동 가능한 자 원이 받아주는 게 여기서는 아이디어 받아주는데 자 대시 못 들어가는 이유는 앞에 나오는 workable 이라는 형용사와 같이 쓸 수 있는 명사는 원래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정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that 보다는 원이 더 어울려요. 그리고 원은 보통 오픈된 성격이고 that은 구체적으로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딱히 정확하게 어떤 아이디어인지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대장 서서 가는 아이디어 정도만 봐줬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이 더 맞아요. 여기서는. 자, 라이언은 말했는데, 자, many people. 자, 접속사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서 간다고. 자, over an hour. 한 시간 이상을 기차에서. 자, 그래서 it should be no problem.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 on 비행기에서도. 자, 라이언은 말했는데, 그래서 대생략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라이언이 could squeeze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끼어넣다 하면 50% 더 많은 사람을 끼어넣을 수 있고 cut 여기서는 줄이다 자 줄이는데 비용을 만큼 자 그래서 by가 전치다가 해서 뭐 만큼 들어갔네요 20% 숫자가 될 때 만큼이 돼요 만큼 줄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박리 담해줘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자, his standing room idea. 자, 그의 서서 가는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러나, 자, 문제점 생기죠. 아이디어가 주어. 자, 아마도 not take off. 자, take off는 원래 이륙하다 뜻이지만, 여기서는 시행되다. 시행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모든 항공사들은 must stick to 해야 돼요. 자, stick to는 동사가 두 개의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하나의 동사로 고수, 유지하다 뜻이요. 유지되는데 스트릭트는 엄격한 자 국제 안전 기준을 비행기니까 위험하죠 큰일 났죠 사고 나면은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은 자, every 단수 취급하죠 자 over age 2 이 2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단수 자 has 3인칭 단수 처리였죠 every 때문에 자 has have 그래서 has to 자, 지금 has to 의무를 나타내는데 동사 원형 가져야만 한다 좌석을 그래서 뭐 싸게 가는 건 좋지만 목숨까지 싸게 갈 수는 없죠 우리가 뭐 항공사는 사고는 즉사니까 자 그래서 주관식 문제에서 take off는 이륙하다는 말이 이 아이디어가 시행되어지기 어렵다 해서 be practiced가 연습하다는 아니고 그래서 시행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행되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 이 라이언 에어라고 있죠 이 항공사에 대한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언 항공의 입석 비행기 탑승 아이디어와 시행의 어려움